네, 안녕하세요. 네, 김대원 목사입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카메라를 이렇게 들이댄 것은 오랜만에 한번 영상 찍으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은 그 바른미디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거기 이단 사역을 이제 주로 하시는 우리 조민도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채널인데, 화요일마다 이제 저녁 때 있는 그 라이브 방송에 이제 제가 게스트로 나가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공황장애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로 했고요. 네, 조민호 목사님과는 2006년도, 2007년도에 이제 같이 교회에서 이제 같이 사역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도 참 이제 진중하고 참 좋은 분이었는데, 특히 이제 사모님이 아주 좋으세요. 사모님, 저희 청년이었었는데, 하여튼 이제 조민호 목사님께서 초대를 해주셔서 오랜만에 이제 공황장애와 관련한 이야기들을 또 다른 분들과 같이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본 방송은 라이브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현장이나 이런 것들을 좀 그냥 재미삼아서 이렇게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너무 영상을 안 올리는 것 같아서, 네, 일단 이렇게 같이 이원화시켜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가보겠습니다. 어디까지 나가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좀 치우고 이거 나와요. 아, 그럼 여기 왼쪽에 내려가. 네, 왼쪽에 내려가. 그럼 지금 내려가. 내려가 나가요? 네, 조금 더 나가죠. 조금 잠시만요. 왼쪽 다리 X 시간이요? X 그죠? X 그죠? X 그죠? X 산산산 그게 뭐예요? 저 우리 누나 20만 원 정도 나와요. 좀 다르네. 선생님 다르네. 아니 장비가 좀 렌탈 나오면 네, 한 방에 거의 6만 페이지 한다. 그냥 우리 렌탈 할까? 아니 장비가 렌탈 하는 거지. 선생님 내가 재작년에 학생들 때 아 그때 정치 뭐 요청을 할게. 아 지금 또 여기서 편집을 아 그러니까 되게 빠지더라고요. 갑자기 무슨 편집 늘 카메라 나 항상 기대 아, 아 작년에 그래서 작년에 1번 방송 많이 했잖아요. 네. 거기서 좀 이제 약간 보기도 생각 워낙 많이 했으니까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공황장애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혼자서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상황을 오픈하고 치료도 받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참 좋겠는데, 많은 분들이 혼자 이 문제를 놓고 끙끙 앓는 경우가 역시나 많이 보게 됩니다. 5월의 바이브 세 번째 시간, 저는 바른미디어 조미든 목사이고요. 오늘의 게스트 더한미디어 김대환 대표님이자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